로메인 상추 감염 사태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질병통제국 CDC는 이번 감염 사태가 12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들어 로메인 상추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병원성 대장균에 감염돼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국 CDC는 어제 캘리포니아의 한 주민이 오염된 로메인 상추를 먹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이콜라이에 감염된 환자는 121명이며 환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2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We've had 121 E. coli infections reported from 25 states. And there's been about 50% of ill people hospitalized. We've had 14 that have developed a type of kidney failure, and there has been one death reported from California. CDC는 사생활 보호 차원으로 인해 사망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미국에서는 이콜라이에 오염된 상추 때문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CDC는 환자가 속출하자 지난달 미리 썰어져 판매되는 포장 상추 제품을 폐기하도록 한 데 이어 모든 종류의 상추의 섭취를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That we're, you know, we're working hard on it. We're working with states and FDA. But just, you know, we still recommend that unless you can confirm where your lettuce is, that your romaine lettuce is not from Yuma, Arizona, you know, don't eat it and don't buy it.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녹색 채소의 90% 이상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번 로메인 상추의 근원지는 애리조나주 유마로 알려진 가운데 최소 20여 개의 농장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균은 대체로 인체에 해가 없으나 이번 사태의 원인인 쉬가 독소를 생성하는 장출혈성 대장균 이콜라이는 2일에서 8일까지의 잠복 기간을 거쳐 복통, 구토, 피가 섞인 설사 등 다른 세균보다 심각한 증세를 유발한다고 CDC는 전했습니다. 이번 파동은 비슷한 종류의 대장균 오염 시금치로 전국에서 200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의 식중독 발병입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